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기쁨과 감사, 은혜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1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만약에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이렇게 가르쳐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명령이 참 마음에 무겁게 와 닿았습니다. 어떤 분들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되고 그리하여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본인 대에서는 참 뜨거웠는데 그 자녀 대에 이르러 신앙이 희미해지다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 여러분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지요.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00여 년 애굽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에 끊이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 신앙의 유산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현재 그 신앙의 모습은요, 밤하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현재 신앙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는 표준이 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현재 우리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녀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승리의 스토리가 있었죠.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광야의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러한 은혜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증이 있고 생생한 체험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대대손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